일간 대행격이란 말은 이거는 아마 아까 말했던 부산의 김용길 한박선생 했던 거고 일간 변격 요거는 김영진 선생이 한 거고 채용격 채용 채를 금이 아니고 목 화채로 본다. 이 사실 무조건 목화는 왕하고 그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묘월달이면 화기가 지금 강해요. 강해 화기 화기 강합니다. 화기가 강해. 자 무슨 얘기냐면 지지는 자성이 12개밖에 없어 그죠? 내가 이거를 잘 알아야 돼. 이 인이 뭐고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인이 뭐 목이고 동쪽이고 호래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 이 12개에서만 12개만 갖고 노는 거지 딴 건 없어.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괴상괴 괴로 한다 괴 괴 이거 있잖아 양 이거 괴 있잖아 괴 괴 괴 효 효 그럼 이는요 이는 1월달 그죠? 무지 추워 그지? 1월달은요 이렇게 괴 이게 상괴고 이게 하괴거든요. 이렇게 괴가 돼 있어.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까지는 지하고 요가 지상이야. 상이 천간이고 하가 지지다 이 말이지, 그죠? 상이 아니고 하가 음이겠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지하는 벌써 양의 기운이 세 개나 꽉 찼는데 지상은 아직까지 표도 안 나고 있어. 그러면 쉬워 묘는 요 곧 다음이야. 묘는 원, 투, 쓰리, 원 요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벌써 묘는 양이 네 개고 음이 두 개잖아. 그 지상에 벌써 음이 한, 양이 하나 올라왔단 말이야. 기가, 묘가 되면 양의 기가 굉장히 강한 편이 4대 2잖아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기는 지상에 보면 이거밖에 안 된다, 그죠? 지는요, 1, 2, 3, 4, 5. 5양 이름이야, 그죠? 그 4가, 이름이 6양이야, 6양. 그러면 동양이론은 극하면 양이 극했다, 그죠? 그럼 반전되는 거야. 그 4가, 거기서 변화가 많은 거야. 알겠죠? 그럼 쭉 가다 보면 해도 해는 어떻게 되겠어요? 유금이야. 유금. 유금. 이것도 반전을 잘하는데 이놈은 오행을 화고 이놈 오행을 수야. 어떤 게 빨리 되겠어요? 화가 빠른 거야. 액션이. 수보다. 화는 빨라. 알겠죠? 사가 훨씬 빠르다. 그치? 해보다. 그지? 사가 해보다 훨씬 빨라. 근데 우리가 이 돼지가요, 뱀 잡아먹습니다. 뱀이 돼지 우리들은 꼼짝 못해요. 돼지가 딱, 이 발로 딱 눕, 그냥 다 잡아먹버려. 근데 독사가 뱀, 돼지 물어봤자 비계가 두꺼워서 안 들어가. 독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옛날에는 이 뱀 땅꾼들이 돼지 비계를 갖고 다녔어. 그래서 뱀들은 비계를 딱 놓고 독을 빼기도 그랬어. 무식하지만. 돼지는 상극이야, 상극. 돼지하고 뱀하고는 상극이야. 사회충이고 그렇지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벌써 이쯤 되면 양기가 굉장히 이 5월 달에 이 하지가 있잖아요. 하지 그죠? 하지 6월 22일 하 여름이 지극히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서 드디어 하지 여기서 이렇게 이름이 하나 맨 지하에서 5월달 되면 땅을 많이 파면 물이 차대야. 지하에서 음기가 생기니까. 이렇게 하려면 다 그려보셔. 쉬워 차례대로 그려보고 생각을 해봐. 내가 다 그려주면 되는데, 여러분이 다 그려보고, 요게 위에 나타난 거, 밑에 나타난 거, 아, 요게 변화가 오고, 여기 가서 또 이게 계속 12연기설 하듯이 계속 연기순환 상생되는 거야. 12개가. 알겠죠? 이 범위를 벗어나는 사람은 없어. 벗어나려면 여길 떠나야 돼, 지구를. 지구에서 내리셔야 돼. 에? 그러니까 이 사주는 목화가 왕한데, 결국 기는 화의 기운이 강한 거예요. 근데 이제 화에 종하는데, 이제 그래서 종격을 떠나서 이 사주가, 그럼 신금이, 아, 나 포기하고, 나 일간 안 하는데, 일간을 때 감당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나 일간 못이요. 그럼 일간은 어떤 걸 할 것인가? 이건 뭐냐면 일지가 이렇게 하버리죠. 그죠? 내 몸이
일지는 천간은 천간이 정신이면 지지는 육체잖아요. 육체 그죠? 그렇잖아. 다 똑같아요. 천간이 상체면은 지지는 하체. 천간이 나면은 지지는 배우자. 천간이 나면은 내 마음 자리, 내가 깔고 앉은 자리, 내 의지처 그죠? 이게 축 먹으면 내가 깔고 앉은 책상 다리가 부러진 거야. 그러니까 축. 그 다음에 이게 결혼했으면 안방. 이 내 몸이 일로 합을 했으니까 합을 해서 합한 거 위에 놈을 정화를 일간으로 본다 이 말이야. 정화를. 왜냐면 나는 도저히 이거 감당을 못 하겠어. 종격을 해야 되는데 종도 잘 안 돼. 이 뭐 정화의 가종격, 요 개수란 흠집이 잡힌 가종도 해야 되는데 원래 종격의 개념은요 깔끔하기 원하는데 가종격으로 봐도 돼. 그래서 이게 일간 대행격, 일간 병격, 화체격, 화체격, 화체격. 여름은 목화체격 해야 돼, 목화체격. 목에서. 무슨 체다, 체격에 표현할 수 있는데, 그냥 그런 이름이 있다고 쓰고 그냥 대행격이다, 일간을 바꿔본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일간이, 이름이 일간이 돼버린 거야, 이름이. 어? 이름이 일간이 돼버린 거야, 이름이. 그래서 특히 이거는 뭐냐면, 일지 내 몸에서 투출된 데다가, 또 합까지 가니까 그죠? 합까지 가니까 아 정화를 이 사주는 정화를 일간으로 보겠다 그죠? 화체격으로 본다. 화체 금체가 아니고 화체격으로 본다 이렇게. 그럼 화가 일간이 돼버리면 육신이 싹 다 바뀌어버리죠? 그러면 신미일 때는 해묘미 수레가 공망인데 정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놈은 같은 순이야, 같은 순, 하필이면은. 자,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가 한 순에 들었어. 이놈이 같은 그룹에 들었어. 그죠? 갑자순이, 갑자순. 갑자, 을축, 병인이잖아요. 이 갑자순이, 우리가 60 갑자가 10개씩 나누면 6 그룹이 있는데, 갑자순이 로얄 패밀리예요. 김운 둔갑에서는 이 갑자순에 태어나면 무조건 좋은 거야. 내 일주가 무진이요. 여기가 이게 일주로 태어난 사람은 로얄 패밀리야, 로얄 패밀리. 신유는 안 돼, 신유. 신미. 신유는 갑자순 아닙니다. 신유는 아니, 신유. 그러니까 이렇게 한 순에 태어나면 이건 다 공망이 다 똑같이 수레야, 수레. 공망이 똑같아. 왜냐면 신미, 임신, 계유까지 이렇게. 이게 갑자순 10개인데 갑을 병정 무기 10개잖아요 그죠? 아버지 엄마 그죠? 아들넷 딸넷 이런 개념이야. 주역에 가면 알겠죠? 아버지 엄마 아들넷 딸넷이야. 한 패밀리인데 그다음에 뭐가 있어? 좌축 임묘진 선신술 신유술 신유 수레가 있잖아. 수레 그죠? 이거는 완전히 여기하고 짝이 안 맞잖아. 주소온 자식이잖아. 지지는 12개고 정관 10개야. 옛날에 여러분 피복이 미팅 해봤어? 피복 미팅? 남자 6명에 여자 5명 나와서 남자 하나 피우고 집에 가야 돼. 그지? 근데 요즘 옛날에는 남자가 우선이니까 남자 10명, 여자 12명이니까 2명 이 각시는 짝이 없어. 이게 공망이야, 공망. 아시겠죠? 수레는 공망. 그러니까 공망이 같으면 한순에 있는 거예요. 어? 한순에 있으면 가깝다, 멀다? 굉장히 가까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일주하고 남편 일주하고 비교해서 공망이 같으면 한순에 있는 거죠. 자식도 마찬가지고 그럼 전생의 인연으로 만난 거야. 네? 자식도 공망이 같은 놈 나와. 아들, 딸도. 그건 전생의 인연이 전생에. 전생에 부부였든지 자식, 에? 삼촌이었든지 하여튼 전생에 한 동네 살았든지 이런 인연이에요. 궁합을 볼 때 그거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놈은 내 몸도 일로 합을 했지, 여기 내 몸에서 나갔지, 한 동네 살자, 이놈을 일간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놈이 일간이면요, 얘 신금한테 갑목이 정제지만, 이게 이제 정인이 됐거든요, 정인. 그러니까 육친이 싹 바뀐다, 육친이.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이 정화로 몰려있으면, 이건 대행을 하는데 아주 철저하게 확 가버렸다고 보시면 돼. 이건 지금,
같은 순한 박자, 합두 박자, 일제 투출 세 박자, 그죠? 그죠? 세 박자를 다 맞췄기 때문에 1차, 2차, 3차를 갔으니까 술이 왕창 취했다. 그 정화가 일간이다. 그래서 정화를 일간으로 보니까 보면서 사주 푸니까 맞더라 이 말이에요. 신금을 일간으로 풀었더니 다 대의가 한통안 맞더라 이 말이야. 정화를 가지고 풀어보니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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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야. 그래서 봅시다. 그러면은 자, 여자 사주는요. 내가 사주 풀이 할 때는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여자 사주는 무조건 관의 행방을 먼저 봐야 돼. 관. 남자 사주는 재의 행방을 먼저 봐야 돼. 이게 기본 옛날부터 나오던 거야. 그냥 떠나서 이 사주가 정화인데 우리가 사주에 좋은 것은 재냐 관이냐 인이냐 이런 뜻 아니야. 육친으로 보면은 재관인 이런 뜻인데 자 이거는 육친으로 보는 법이고요. 물상으로 오면 뭐 하는 사주입니까? 나무 키우는 사주 그지? 못 키우는 사주는 못 키우는 사주. 목이 뭐 왕하게 있고 봄에 태어났고 이 사주는 목을 키우는 사주다. 나무를 키우는 사주다. 목을 키우는 사주인데 목인데 갑목 키우는 사주입니다. 지지야 묘목 을목 을목 지지하고 천간에 있으면 천간이 대장이든 천간만 갖고 보시면 돼. 갑목이 아주 근을 튼튼하게 하고 있다, 그지? 갑목 키우는 사주인데, 목을 키우는 사주인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목을 키우는 사주면 목을 중심으로 본다, 그지? 목을 키우려면 나무를 키우는 사주면, 목을 키우는 사주면 첫째 목을 보고, 화를 보고, 토를 보고, 금을 보고, 수를 보는데, 목을 키우는데 아예 갑목 키우는 사주구나, 갑목. 이건 나무, 죽이는 사주면 살린 사주, 그죠? 근데 나무가 천간하지만 지진 대지기 많죠? 나무는 넉넉하게 많다, 그지? 하늘은 별로 없지만 땅에는 대지게 많다, 그죠? 나무는 봤어요. 그래, 나무를 키우려면 태양이 떠야 된다, 그지? 화해의 기운이 있어야 되는데, 태양이 떠야 되는데, 지금 정화로 떠 있다. 병화만 못할 것이다, 그지? 나무를 키운 데는 무조건 병화가 있어야 되고, 태양이. 그러니까 빛이냐, 열이냐인데, 빛이 주로 있어야 된다, 그지? 정화도 비칠 때도 있고, 열일 때도 있고, 정화는 본성은 열이고, 빛의 역할을 하고, 병화는 본성이 비치고, 열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땅이 있어요, 땅, 그죠? 땅이 있다, 없다? 여기 땅이 있다, 그죠? 땅은 두 개면 이 정도면 됐죠? 땅놈 있다. 오케이. 나무 오케이. 그 다음에 금은 있으면 될까 안 될까? 나무 키우는데 금 있으면 안 되죠? 나무가 너무 많아서 금을 손깔 때나 그죠? 여기 만약에 을이 하나 더 있어서 이 을을 갖다 쳐버릴 때 같으면 모른데 금은 나무 키우는 거 필요가 없어요. 그죠? 금은 언제 피냐면 나무가 죽은 나무 이건 생목이니까 키워야 되고 사목일 경우는 잘라서 이렇게 목재를 만들든지 잘라서 불을 화목을 써야 되잖아, 그지? 필요 없고. 물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물 필요한데 물이 얼마 있다? 조금밖에 없다, 물이, 그지? 물이 부족해 죽겠다, 그죠? 물이 부족, 물 부족. 물 부족하다. 근데 물도요, 나무 키울 때는 천간에 있는 물은 별 필요가 없어요. 항상 나무는 땅에 있는 물을 빨아쓰기 때문에 땅에 물이 필요해, 땅에. 지지에 물이 필요한 거지. 천간에 물은 필요가 없어. 천간에 물은 조후밖에 못 쓰는 거야. 물이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물상론으로 푸는 거야. 아, 이 물이 많이 필요하구나, 그지? 그러면은 정화를 일간으로 봤다 하시면 수가 필요하다, 수가, 그죠? 물이 필요하다, 그지? 수가 필요하다. 성적표에도 수가 필요하지, 성적표. 그 수는 이 수가 아니고 우수할 숫자죠, 우리, 그죠? 이거죠? 어? 수석할 때이 숫자 쓰나? 빼어날 수, 그죠? 수가 필요하다. 근데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일간이 정하면 수가 누굴까? 남편의 힘이 필요하다, 그지? 남편의 힘이 필요한데,
남편이 잘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남편 입장에서 본다, 상대적으로. 남편 입장에서 보면요, 여자가 많다, 적다? 남편한테는 화가 여자잖아, 여자 화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그지? 남편은 목화가 굉장히 많아요. 이 수도 허약해서 종할 수밖에 없어. 남편이 보면 남편은 사두 재성, 미중 정화도 재성, 정화도 재성, 그죠? 열기가 많아, 재가 많은 거야, 남편이. 그러면 이게 나만 도와줘야 되는데, 다른 여자가 많으니까, 그죠? 분산될 것이다, 그지? 실제 남편이 여자가 많아서 바람을 많이 폈대요. 그럼 그냥 이사주를 보면요. 이게 남편이잖아요, 그죠? 이 남편이면은 인성이 많잖아요, 인성. 남편 입장을 보면, 상대적으로 보면. 인성이 많은 사람은, 인성이 많다고 바람 안 피는 건 아니지만 좀덜 피울 거 아니야. 인성은. 이게 다 인성이에요, 인성. 그죠?